2011년 대구에서 한 회사에 다니고 있었던 건장한 남성, 34살의 박 씨. 박 씨는 훤칠한 외모에 겸손하고 회사에서도 능력을 인정받아 회사 안의 여직원들에게도 동료 남직원들에게도 인기가 많았습니다. 그런데 완벽해 보이는 그에게도 한 가지 단점이 있었어요. 바로 여자 기피증. 동료 여직원들이 친절을 베풀려고 그냥 말을 걸거나 다가가기만 하면 온몸이 굳어버리는 거예요. 그냥 말만 걸어도 단답에 확 굳어버리는데 여직원들이 박 씨를 좋아해서 작업을 좀 치려고 한다? 뭐, 저녁에 뭐 해요? 이거 커피 마셔요. 하면서 몸에 터치라도 하면, 아, 왜 이러세요? 자기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탁 치면서 밀어내는 거예요. 여자에 대한 기피는 동료 직원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. 길을 가다가 여자가 나한테 길을 물어보네? 그러면 그냥 피하는 거예요. 도망가는 겁니다. 거기다가 대학 동창 모임에 나갔는데 거기에 여자 동창이 있다? 그러면 확 얼어버리는 거예요. 여자가 살짝만 자기 몸에 스치거나 해도 아이씨 하면서 약간 벌레 본 듯이 잘생긴 외모에 능력까지 겸비한 박 씨. 하지만 보기와는 다르게 여자를 굉장히 기피했어요. 그 여자를 피하는 행동이 병적으로 심해서 여자와 대화를 나눌 때 말을 더듬거나 눈빛이 흔들린다거나 심할 경우에는 여자와 말을 하면서 식은땀까지 뻘뻘 흘릴 정도였다고 해요. 하지만 이렇게 여자를 돌보듯이 한 그에게도 늘 마음속에 담고 있었던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. 매일 밤그 여성의 사진을 보면서 그리워하곤 했었다는 박 씨. 박 씨는 그 여자를 애타게 찾아다녔는데요. 그리고 2011년 3월 8일, 박 씨는 서울 강서구 방화동의 한 아파트로 향했습니다. 그곳에 오후 1시쯤 도착한 그는 한집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그 집의 문을 두드렸고, 곧이어, 누구세요? 54세 중년의 한 여성이 집 문을 열었습니다. 그런데 3시간 후인 오후 4시쯤, 갑자기 경찰차와 구급차가 해당 아파트 앞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. 사건이 벌어진 곳은 박 씨에게 문을 열어줬던 54세 중년 여성 최 씨의 집. 최 씨가 복부에 수차례 칼에 찔려 살해된 채 발견된 건데요. 그녀는 왜 갑자기 사체로 발견된 걸까요? 사망한 최씨 여성 옆에는 그녀의 피 묻은 핸드폰이 놓여져 있었습니다. 경찰은 바로 최 씨의 마지막 통화 기록에 찍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. 그런데 안 받는 거예요. 이에 경찰은 그 마지막 통화 번호 조회를 시작했습니다. 그리고 곧이어 마지막 통화 번호 주인의 신상이 파악이 됐는데요. 마지막 번호의 주인은 당시 경기도 양주에 살고 있었던 52세의 노 씨라는 남성. 사망한 최 씨의 전화기 속 마지막 통화. 혹시 그녀의 죽음과 관련이 있는 걸까? 경찰은 급히 같은 날 저녁 6시가 넘은 시각, 경기도 양주 노 씨의 집으로 향했습니다. 그런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. 이노씨 어디에 있는 거지? 그런데 곧이어 심상치 않은 제보가 하나 더 들어옵니다. 노씨 남성이 경기도 양주시의 한 음식점에서 칼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는 거예요. 중년 여성이 사망했고, 그녀의 마지막 통화 목록에 있었던 중년 남성 또한 칼에 찔려 사망한 채 발견됐다. 누가? 왜? 왜이 둘을 죽인 걸까? 경찰은 곧이어 한 남성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. 그 남성은 바로 최씨 여성을 찾아왔던 34살의 박 씨. 의외로 이박 씨는 금방 경찰에 잡혔습니다. 같은 날 저녁 11시쯤에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온 거예요. 제가 최씨 여성과 노씨 남성을 죽였습니다. 그 죗값 받겠습니다. 라고 하면서 도대체 박 씨와 최 씨, 그리고 노 씨, 이세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경찰은 당연히 왜 죽였냐 물었습니다. 이에 대해 박 씨는 처음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. 이에 경찰은 20년 만에 만난 엄마를 왜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냐고 물었습니다. 알고 보니까 이박 씨의 친엄마가 살해당한 54세의 최 씨였던 거예요. 그렇다면 박 씨는 왜 자기 엄마를 죽인 걸까? 노 씨는 또 왜?
박 씨는 처음부터 죽일 생각은 없었습니다. 전 그저 한마디만 듣고 싶었을 뿐이었어요. 최 씨 여성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한마디. 박 씨가 그토록 듣고 싶었던 그 한마디는 20년 전에 한 사건으로부터 시작됩니다. 거동이 불편했던 박 씨 아버지의 유일한 희망은 당시 7살이었던 아들 박 씨였습니다. 그런데 이 엄마 최 씨, 행동이 막장인 거예요. 사실 박 씨의 엄마 아빠, 이 부부 원래부터 정이 없었습니다. 그 상태에서 남편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면서 거동이 불편해지니까 부부 관계 더 악화되기 시작했어요. 이 엄마 최 씨 완전히 막장으로 나가는 거예요. 최 씨는 바람 피는 건 물론이고요. 옆방에 다리가 불편한 남편이 버젓이 있는데 내연남을 집에 끌어들여서 거실에 거동이 불편한 남편을 두고 안방에서 내연남과 관계까지 가지고 희희낙낙 거리기까지 했습니다. 남편뿐만이 아니에요. 아들인 박 씨와 남편이 둘 다 집에 있는데도 버젓이 내연남을 끌어들여서 그 옆방에서 관계를 가지고 정말 이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남편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. 왜? 아내가 떠날까봐. 이런 아빠의 방관 속에서 급기야 7살이었던 박 씨는 내연남과 자기 엄마의 성관계 장면까지 목격을 하게 됩니다. 아니, 자식과 남편이 버젓이 있는데 바로 옆방에서 그 짓거리를 하고 있었으니 소리하며 이거 어쩔 거예요. 그 어린 아들이 그 장면을 본 거예요. 말도 안 돼. 엄마와 내연남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 엄마는요, 몸이 불편한 남편과 7살이었던 어린 아들을 두고 이 내연남한테 미쳐가지고 내연남이랑 같이 살 거라고 둘 다 꺼지라고 지긋지긋하다고 집을 나가버립니다. 이때요, 남편하며 이 어렸던 박씨 울면서 매달렸었대요. 가지 말라고, 엄마 가지 말라고. 그런데 아우 둘 다 꺼져. 아들 새끼나 다리 병신인 아빠나 둘 다 구질구질해가지고 완전히 차갑게 내연남과 살 거라고 가버린 거예요. 그냥 이렇게. 이 모든 상황, 어린 아들 잊혀지겠습니까? 평생 상처인데. 그 후에 이 아버지는요, 최 씨와 이혼을 한 후에 재혼을 했지만 실패했고, 박 씨가 12살이 되던 해 박 씨가 보는 눈앞에서 농약을 마시고 자살했습니다. 또 한 번의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한 거예요. 엄마와 내연남의 성관계, 엄마가 막말하면서 차갑게 버리고 간 거, 아빠의 극단적인 선택까지. 이 이후 남동생과 함께 박 씨는 고아원에 맡겨졌고, 충격이 너무 컸다 보니 이 이후에도 박 씨는 좀처럼 공부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. 어머니의 불륜 장면과 아버지의 자살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 떠올랐어요. 그렇게 17살이 되던 해 박 씨는 가출을 했습니다. 이 이후에 가방 공장 등을 전전하면서 정말 어머니 그리고 이 내연남에 대한 증오가 더더욱 커져갔어요. 엄마와 그 내연남 때문에 우리 아빠가 죽었고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고, 이게 다 엄마 때문이라고 평생을 증오하면서 산 거예요.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이 박 씨는 장성해서 능력도 인정받으며 승승장구했습니다. 하지만 어머니에 대한 증오는 여성에 대한 적개심으로까지 이어졌고, 이 편견은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져서 30살이 넘어서도 이성 교제와 여자 자체를 극도로 꺼리게 됐어요. 그러던 2월 달에 우연히 박 씨가 건강보험공단에 일이 있어서 갔다가 가족관계 증명서를 뗐는데 거기에 적힌 어머니 주소를 보게 된 거예요. 어? 엄마 주소가 있네? 그렇게 엄마 주소를 알게 된 박 씨가 3월 8일 최 씨 여성의 집으로 향했던 겁니다. 왜? 엄마한테 사과 받으려고. 오후 1시경 문을 두드리니까 엄마 최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. 그렇게 27년 만에 만나게 된 이 모자는 약 4시간 반 동안 이제 집 안에서 소주 두 병을 나눠 마시면서 그동안 살아온 세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. 이때 엄마 최 씨는요, 그 좋다던 그 자식과 남편까지 버리면서 지켰던 그 내연남 노 씨와 이혼해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.
처음에 시작은 좋았어요. 그러니까 술판도 깔고 했지. 그런데 이야기 과정에서 이 박씨가 내가 7살 때 엄마랑 그 아저씨랑 성관계 가지는 걸 봤다. 그 아저씨가 그렇게 좋았냐. 엄마가 그렇게 가고 나랑 아버지랑 어떻게 산지 아냐. 막 말을 하면서 서로가 흥분하기 시작한 거예요. 아니 그러면 보통은 내가 버렸던 자식이 찾아와서 엄마 가고 나 이렇게 힘들었다. 엄마 나한테 뭐 하고 싶은 말 없냐 얘기하면 미안하다 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. 미안하다. 엄마가 너한테 그렇게 상처를 줘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나 보다. 엄마가 정말 미안해. 이렇게 얘기를 해도 용서를 해줄까 말까인데 이 박씨가 엄마 나한테 뭐 할 말 없어? 라고 하니까 이때 이 엄마 채씨는 도리어 아들 박씨한테 막 웃으면서 기가 막힌 얘기를 꺼냅니다. 그 20년 전 일 때문에 나를 찾아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? 하여튼 애비나 자식 새끼나 그래 그 다리 병신이 나 어떻게 사는지 보고 오라디? 나 사는 꼴 보니까 아주 속이 시원하겠다. 어? 왜 이제 컸으니까 네 아비 복수하게? 아니 도대체 애새끼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? 재수없게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찾아오길. 너 내 아들은 맞아? 주민등록증 보여줘봐. 너 누가 시켜서 온 거지? 가 나가라고. 야 꺼져. 사과는커녕 오히려 더 화를 내면서 박씨를 내쫓으려고 한 거예요. 이 모습에 이 박씨 서럽던 지난 20여년의 세월이 한방에 다 터진 겁니다. 그래서 준비해왔던 흉기로 엄마 최씨를 수차례 찔러 죽인 거예요. 그리고 곧바로 이 박씨는 엄마 최씨의 휴대폰을 뒤져 한 남성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. 급하게 약속을 잡고 엄마 최씨를 찌른 칼을 들고 향한 곳은 20여 년 전 엄마와 내연 관계를 맺었던 바로 노씨였어요. 같은 날 오후 6시 37분경 노씨를 양주의 한 매운탕집에서 만난 거예요. 그리고 이때도 당신 나한테 할 말 없냐 물어본 겁니다. 그런데 이 노씨 또한 내가 너한테 뭘 미안해해야 되냐? 네 엄마가 나 좋다고 남편의 자식 새끼 다 버리고 온 거를 나한테 어쩌라고. 사과 일절 없었던 거예요. 이에 박씨 그 매운탕집에서 바로 그냥 노씨를 칼로 찔러 죽인 겁니다. 그리고 같은 날 저녁 11시경 경찰에 자수했던 거예요. 이 박씨는 경찰 진술에서 어머니와 내연남이 사과만 했다면 안 죽였을 겁니다. 내가 죽인 건 잘못했지만 나도 피해자라고 생각해요. 그 두 사람 때문에 난 평생을 한을 품으며 살았다고요 라고 얘기를 했었다는데 경찰은 박씨를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. 그리고 이어진 재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린 시절 버림받았다 하더라도 친모를 20여년 만에 찾아가서 계획적으로 살인한 점을 볼 때 폐륜적이고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박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. 박씨는 사과만 했다면 안 죽였다 했지만 재판부는 죽이려고 간 거였잖아 라고 판단한 거예요. 왜냐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박씨 칼을 인터넷으로 구입해가지고 들고 찾아갔습니다. 이거 자체가 살인 계획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거예요. 어떻게 보면 박씨가 그 어린 시절에 엄마에 대한 증오심에 칼은 들고 갔지만 진심 어리게 엄마가 사과했더라면 미안해했더라면 그 칼을 사용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들기도 합니다. 어렸을 때 받은 그 상처는 평생 죽을 때까지 간다고 하잖아요. 행복한 가정은 미리 누리는 천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좀 안타깝기도 한 살인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.